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사야 할까요? 입니다. 제가 미래를 알고 찍어주기는 어렵지만 한때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앞으로 그대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매하실 분은 투자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집값이 떨어지면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2023년 지난해 전국 시도 가운데 아파트 값이 가장 먼저 상승 전환했던 세종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최고가 대비 40%에서 50% 수준의 가격, 즉 반토막 난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다가 하락세가 수개월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0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이른바 국민평형 10억 클럽에 가입했던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2단지 중흥 S 에코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2023년 6월 지난달 11일 5억 3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솔동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전용 84제곱미터 또한 2021년 최고가 10억 2,500만 원을 기록하며 10억 클럽에 발을 들였지만 2024년 6월 지난달 25일 48% 하락한 5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고점에 구매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 반토막 난 가격의 아파트를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죠.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만약 내 돈 4억 정도를 투자하고 은행 대출 6억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순식간에 내 돈 4억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은행 돈 6억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한 채 아파트를 팔게 되면 빚만 1억을 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정주여건 및 교육여건이 좋아 세종의 강남이라고 불리던 세롬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세롬동 새뜻마을 4단지 캐슬파밀리의 아파트에 전용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6월 지난달 2일 7억 800만 원에 팔렸는데 같은 타입 최고가 12억 원 대비 가격이 무려 40% 하락했습니다. 인근 새뜻마을 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도 2024년 6월 지난달 19일 5억 1,7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최고가 8억 2천만 원보다 3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고점에서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2021년 아파트를 고점에 구매한 세종노비로 불리는 한 영끌족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금액만 7억에 달합니다. 본인 돈 3억만 투자를 해서 구매한 것이죠. 제2의 행정도시라고 하고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본인이 대출받은 가격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죠.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심리적 압박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당시 고점에 다다르기 전에 친구들과 가족들이 아파트 구매를 말렸지만 어차피 한 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죠. 현재는 팔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미 매월 원리금 균등으로 300만 원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30년에 걸쳐 갚아야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받은 월급을 모두 이 집에 쓰고 있으니까요. 아이도 낳을 계획에서 모두 취소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갭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 했지만 집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집에서 계속 원리금을 갚으며 살아야 하니 와이프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본인이 번 돈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소비도 줄어들게 되어 돈을 쓰는 것 조차 겁이 난 상황입니다. 그저 회사 잘리지 않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세종노비와 같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분양을 초기에 받은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큰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점까지 오른 가격을 보았다가 지금 떨어진 가격을 보고 높았을 때 팔 걸 이라는 후회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고점 근처에서 구매한 사람들, 특히 2020년, 2021년의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은행의 힘을 빌려 구매한 사람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못 버티면 전세로 내놓는 방법이라도 있고 어떻게든 저렴하게 팔면 팔리기라도 하는 상황이죠. 지금 세종시의 상가는 거의 초토화 상태입니다. 과거 공실률 20%, 30%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40%, 50%가 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유령도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빚이 많고
대부분 아파트나 부동산에 돈을 투자해서 소비 여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죠.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 사고, 꼭 필요한 것이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세종시의 상권이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앞서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힘입어 2020년 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무려 45%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부동산 호황기에 급격히 상승 흐름을 탔던 세종시의 아파트 값은 최근 2022년 이후부터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하락세가 타 지역 대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2023년 지난해 3월에는 세종 아파트 값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상승 전환했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오르지를 못하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근교에 아파트가 회복세가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세종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줄었는데 외부 투기 세력이 몰려오지 않는 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려워 보이죠.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세종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체 3,945가구로 2023년 지난해 1,509가구보다 약 161%, 재작년 2,284가구보다 약 73%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죠. 다 채워져야 할 곳입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전세 가격의 하락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무려 1년이 넘게 연속해서 오른 전세 가격의 상승이 뒷받침이 되고 있죠.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당 건물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자 아파트로 넘어오는 상황이 벌어져 서울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전세가 품귀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생각보다 이런 현상이 별로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세종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하락해 3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낙폭 또한 지속 확대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 시장과는 달리 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가격에 던지면 바로 팔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고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빨리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아파트가 순간적으로 팔리지 않자 처분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지금 이들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죠. 1억 정도 손실 보고 팔 수 있었지만 거래가 되지 않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실이 2억, 3억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정적인 면만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까봐 고점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지금 대부분 크게 걱정 중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토막 거래 쏟아지는 세종시, 과연 현재까지 32주째 하락 중인데 올하란기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